이 태어난 일로 일마다 어떤 운세라든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거 한번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아요. 일 일로 본다 그러면 그렇잖아요. 쥐가 한겨울에 태어났다. 쥐띠가 한겨울에 태어났으면 어떻겠어요? 먹을 게 없잖아. 창고에 있는 것만 파먹잖아. 그럼 창고에 있는 것만 파먹으면 창고에 없어지면 어떡하겠어요? 대부분이 쥐띠가 창고에 있는 거 몇 시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또 다르잖아요. 쥐가 활동한 시간에 태어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주는 달라지듯이 호랑이가 여름에 호랑이는 태어났는데 낮에 태어났다 힘 못 쓰는 거잖아. 그렇듯이 호랑이는 밤에 태어나면 더욱더 좋을 것이고 여름에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호랑이들은 어찌 보면 좋아요. 그래서 호랑이들이 정치하잖아. 생각이 다르잖아요. 토끼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겠어요? 조금 배고프죠. 많이 안 주잖아. 마른 풀도 없고 생풀도 많이 없잖아. 산토끼가 되면 되지. 토끼날 일진에 토끼날 태어났으니까 산토끼는 어떻게 되느냐? 집에 가만히 있으면 집토끼요. 나가면 산토끼라. 많이 활동을 하는 거죠. 토끼의 성격을 닮았겠죠? 바닥바닥 하면서 뭔가 그 토끼들은 큰 꿈을 못 꾸잖아. 그래서 잔재주가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. 그래서 토끼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. 어느 시간에 태어나도 상관은 없다. 하지만 일진이 토끼날 태어났는데 같은 토끼 시에 또 태어나면 안 되잖아. 그러면 팥살이 너무 많아서 모든 게 다 깨지고 잘 안 될 것이다. 용띠다? 용띠 언제 태어나면 좋겠어요? 장마철에 태어나야 좋겠죠? 물이 많을 때 태어나야 용이 활동을 하잖아. 그런 거예요. 어찌 보면 용은 상상의 동물이에요. 그래서 용띠들이 큰 꿈을 많이 꿔요. 상상력이 풍부해요. 과학자들도 많아요. 정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. 개띠다. 개가 가장 편한 시간 뭐예요? 봄이겠죠. 봄날에 아침 먹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사주겠죠. 요즘은 빈둥빈둥 노면 빈곤해요.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가는 거지. 일진이 개날이다. 근데 내가 겨울이다. 역마살이 껴서 돌아다니겠죠. 개는 흰 눈을 보면 좋아한대요. 돼지띠도 언제가 좋겠어요. 가을에 태어나면 훨씬 많겠지. 겨도 있고 뭐도 있고 온갖 거 다 먹을 수 있잖아. 근데 꼭 필이 또 어떤 게냐면 내 띠하고 시간하고 같으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. 개 7시에서 9시 사이에 태어난다면 좋겠죠. 그러면 천문에 천복 갖고 태어났으니 내가 복은 있잖아. 개가 그것도 너무 많으면 없어져요. 두 개는 괜찮아요. 그러니까 띠별로 일진별로 시간별로 다 달라요. 그래서 성격도 다르고 그럴 것이다. 분명히 일진 따라갈 것이다. 그러니까 일진을 잘 타고 나야 더 좋은 것이다. 내가 태어난 날이 정말 중요하다.